037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 은는 동사는 1995년 3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9년 12월에 LGU+가 동사의 지분을 50%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동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전국 23개 권역의 방송설비를 갖추고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가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함. 기업 개요 -2008년 인터넷 전화 서비스 헬로폰을 시작으로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BOIP, 광고, 엔스크린, MVNO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임. 대시 사업 부문은 방송 사업, 인터넷 사업, 광고 서비스 사업, 부가 서비스 사업, 상품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과 광고, 부가 서비스업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 대시 2019년 12월 LGU+의 인수합병, 유통망 공유를 통한 케이블 TV 가입자 이탈 방지 및 신규 가입자 유치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재무 대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에 따른 방송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초고속 인터넷 및 알뜰폰 가입자 증가, 렌털 사업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IPTV와의 경쟁으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전제품 렌털 사업 강화 및 지역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4월 12일 10시 33분 기준 장중 LG 헬로비전의 시가총액은 3,3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 헬로비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9위입니다. LG 헬로비전의 상장 주식 수는 7,744만 6,800의 5주입니다. LG 헬로비전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 헬로비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5.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0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6원이고 추정 EPS는 49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8,0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40이며 목표 주가는 5,44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2번지억 원, 445억 원, 5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28억 원, 269억 원, -260억 원입니다. LG 헬로비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8번지 29%이고 유보율은 223.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03이며